안녕하세요. 눈부신입니다. 오늘 촬영 영상은 짙은 옷에 묻은 먼지를 간단하게 저렴하게 깨끗하게 털어서 입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깔끔이라는 브라켓이 있고 리필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 밴딩 테이프가 있고 커터기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짙은 옷에 있던 먼지를 한번 털어 보겠습니다. 깔끔이라는 리필과 헤드를 같이 쓰게 되면 사실 지출도 많이 되고요, 리필이 다 떨어져서 다시 슈퍼나 마켓에 사러 가게 되면 해당 리필이 없어서 브라켓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저렴하게 온 가족이 테이프 하나면 1년 2년 써도 능력하게 깔끔이보다 더 깨끗하게 짙은 티셔츠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연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이 리필 비싼 거 쓰지 마시고요. 간단합니다. 테이프 커터기 투명 밴딩 테이프 아주 저렴해요. 이걸 쓰시고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라운드로 말아줍니다. 이렇게 라운드를 말아준 다음에 톡톡톡톡 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깨끗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먼지가 다 떨어졌다, 먼지가 다 제거됐다 싶으면 뒤로 접어서 털어서 입으면 항상 깔끔한 멋쟁이로 탄생되겠죠. 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이렇게 해봅니다. 제가 아직 아마추어라 너무 엉설하고 촬영 영상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제가 선풍기 두 대를 가동시키니까 선풍기 소음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네, 깔끔해졌죠?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지가 없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깔끔하게 멋진 생활, 멋쟁이로 탄생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한 개 가지고도 이렇게 많이, 아직 여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또 요걸 아마 한두 번은 한 번에 더 깨끗하게 먼지를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불포입니다. 해피하세요. 감사합니다.